와,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 방학이 시작됐어요. 딸 방학. 김한혜가 김딸을 데리고 공원에 잠깐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팬분한테 선물 받았던 공룡 옷을 입고 서프라이즈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쪽 공원에서 김딸이랑 김한혜랑 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산 잠자리채를 들고 곤충 잡기를 하고 있네요. 얼른 공룡호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죠. 그 시각 김딸 채집 실력이 턱없이 부족해 솔방울로 곤충 잡기 연습을 하고 있네요. 한편 공원 뒤쪽으로 돌아가던 김계정,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이 쪄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얼른 자리 잡고 갈아입어보죠. 지나가던 꼬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길래 같이 째려보면 속 좁아 보일까봐 그냥 손 인사해줬습니다. 멀리서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 왜 그 꼬마가 째려봤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어후, 푹푹 찐 와중에 드디어 다 입었습니다. 이제 슬슬 목표물에게 접근해봅시다. 오! 진짜 잡았어? 마구잡이로 휘두르다가 나비를 잡은 모양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 멀리서 공룡 소리 내며 다가오는 아빠. 뭐야, 무슨 소리? 일로와봐. 이대로 두고 가자. 일로와봐, 잡아. 잡아, 잡아. 얼마나 놀랄까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오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빠의 서프라이즈는 태어나 처음 성공한 채집의 쾌감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봉! 아빠 패배! 그래도 이왕 탈수고 온 거 다시 분위기라도 잡아보려는데 세상에, 자식 이기는 방법 없다더니. 이렇게 된 거 잠자리채라도 들고 도주해서 관심 좀 끌어보려 했는데, 아! 아! 놓쳤어 아빠가! 아니, 안에 뭐가 있을 줄은 몰랐지. 이내 불같이 화내며 가버리는 김딸. 그걸 왜 더 올려가지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갑분싸됐으니 일단 김딸부터 달래러 가봅시다. A few moments. 겨우 김딸을 달래준 뒤 나비 놓친 대가를 똑똑히 치르는 중입니다. 어우, 덥겠다. 이날 최고 기온이 33.4도였는데 이때 달리던 심정을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비닐옷 입은 아저씨 4명이 제 몸에 달라붙어 마구잡이로 비비적대는 느낌이었습니다. 잡았다. 그래야겠다. 와, 여기 손 넣어볼래? 아, 싫어. 뜨거워, 뜨거워. 싫어, 싫어. 여기 손 넣어봐. 덥지? 나도 더워. 잡아먹어야겠다. 아, 너무 시원해.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어! 잠자리! 여기 잠자리! 이 잠자리! 를 시작으로 이 지옥 같은 곳을 30분 더 뛰어다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비! 나비! 그렇게 30분 뒤 어우, 땀. 정장이나 갈까? 좋아요. 어, 저기 아직 한 발 남았었네. 네, 지금 여기 백화점에 왔는데 백화점 옥상에 뭐라 그러지? 탑 수영장이 생겼대요. 탑 수영장. 워터파크. 예, 백화점 옥상에 워터파크가 개장했다는 말을 듣고 볼 일도 있겠다 잠시 더위를 식히러 와봤습니다. 일단 워터 슬라이드 먼저 타보죠. 이 과정에서 물을 좀 드신 김딸이 좀 쉬겠다고 옆 풀장으로 넘어왔는데 풀장에서 웬 조스를 만나게 됐네요. 배영해봐, 여기 누워봐. 어? 누워봐. 심지어 배영까지 잘하는 조스입니다. 완전 추해. 아니, 네가 하라면서요. 엄마가 준비 시작 해줘요. 준비 시작. 동네 대회룰에 반칙이 어딨냐? 를 딸에게 알려주는 참아비의 모습. 다시 해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아빠 승리! 그 뒤에도 자유형, 배영, 저병, 포세이돈 등의 기술을 선보인 그는 진짜 쓰러졌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아빠가 녹아내린 뒤에도 쌩쌩하던 김딸은 그 뒤에도 혼자 재미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안녕. 오늘은 김딸 빵 만들기 체험하는 날이라 김딸이 빵을 만드는 동안 잠시 쉴 틈이 생겼습니다. 아, 천국, 천국. 진짜. 이 잠깐 한 40분 쉬는 시간이 베스트인 것 같아, 베스트. 라고 말하며 음료를 한 입 마시는 순간 김딸 빵 만들기 체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만든 빵은 감자빵이라고 하네요. 딸이 정성껏 만들었으니 식기 전에 한 입 먹어봅시다. 진짜 감자가 들어간 거야? 넌 요리사는 하지마. 오늘 하루 열심히 논 우리를 위해 오랜만에 배에 기름칠하러 왔습니다. 이거지? 아니야, 굉장해 이거.
노느라 고생한 김딸도 쌈 하나 싸주고 고생한 엄빠한테도 연료 보충해 줍시다. 야, 영원아 친구 쪼꺼비. 자, 짠. 하루 놀기의 마무리는 역시 노래방이죠. 김딸이 한 곡 뽑습니다. 우와! 이 시대 최고의 아역배우가 부릅니다. 그대로 멈춰라 나. 이 곡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김딸은 결국 쓰러졌지만 아무튼 우리 가족은 오늘도 즐겁습니다. 끝!